작가 김건모입니다. 제가 사실 맥북을 들고 스튜디오를 이리저리 휘젓는 게 사실 많이 어색하죠. 카메라에 담기는 모습이 저도 봤는데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로써 무신사 스튜디오에 입주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나는 시점이거든요. 와, 근데 제가 이제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해보니까 느끼는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와, 내가 직장일 때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녔더라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항상 집에서만 일을 하다가 보통 약속이 있거나 일정이 있을 때만 막 옷을 차려입고 뭔가 조금 멋도 내고 싶고 스타일링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게 월화수목금토일 아침마다 일을 하러 사무실에 출근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멋부리고 매일같이 내가 만족도가 높게끔 옷을 스타일링 한다는 행위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편안한 옷을 조금 찾게 된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기존에는 티셔츠를 입을 때도 넣어 입는 게 조금 더 멋있고 조금 더 쿨하고 제 취향을 드러내는 그런 스타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넣어 입는 것보다는 빼 입는 게 조금 더 멋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환경이 변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 멋있는 스타일에 대한 기준도 조금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아웃도어 느낌의 스타일에 시선이 조금 가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루에 며칠 정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일을 일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 1.5일 정도를 김건모 씨와 함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옷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달까? 왜냐면은 어찌 보면 일주일 중에 7일을 옷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게 다 일을 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직장 생활을 8시간 안에서 편집하다 보니까 무려 한 7kg 정도? 많이 보지 마실 거예요. 막 그런 댓글이 있어요. 김건모 씨 혹시 흡성대 뽑아놓은 거 아니냐, 김건모 씨는 날이 그래서 살이 빠지는데 김건모 씨는 살이 쪄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이유 아니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 할 때는 좀 편한 옷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허리가 좀 조이면 안 되고, 그리고 고무줄이 있어야 되고 벨트를 차면 안 되고, 셔츠보다는 약간 후드티나 맨투맨 같은 걸 좀 선호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색깔이 좀 착장에 묻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좀 옷에 신경을 쓰지 않는 기분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색깔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하던 도중에 발견한 남다른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머 친구들의 친한 형인 여러모로 큰 거머입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이에요. 주 7일 중에 6일을 일하는 편이고, 주에 하루 정도는 축구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편하고 좀 여유로운 옷을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거머 친구들이 종종 이렇게 선물해주는 옷을 제가 잘 입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도 미안하다. 근데 지금 입고 있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이태원에 위치한 면사무소였습니다. 면면사무소 거기 아니고요. 중국집 이름 면사무소입니다. 근데 약간 직장생활에 약간 고뇌라고 한다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음식을 먹을 때 약간 손댈 거리 줄어든다는 기분? 만약에 저 혼자 왔었으면 아마 짬뽕에다가 탕수육도 하나 시켰을 것 같은데 아무도 탕수육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마 기본 음식 먹고 집에 갈 것 같아요. 미친놈인가 봐.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전 차장입니다. 차장이시잖아요. 네. 밑에 부하 직원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다? 네. 잠깐만. 밑에 부하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 차장이라고. 가짜 차장. 그러니까. 차장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랑 방금 화면에 담긴 저희 시커먼 씨랑 그 사이즈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음식점을 갈 때마다 자꾸 눈치를 보게 돼. 예, 네, 그쵸? 마파두부 맛있어 보이더라. 너가 그럼 메뉴 바꿔줘. 마파두부 괜찮아요. 바로 지가 계산하는 느낌이야. 저거 제 카드인데 지가 하는 척 좀 찍어달라고.
많이들 드셨어요? 탕수육 못 먹어서 어떡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가 형들을 알게 된 지 거의 한 10년이 다 돼가요. 근데 10년째 커피는 제가 받아오고 있어요. 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되는 게 10년 동안 한 번도 커피를 산 적이 없어. 배터리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가더니 저한테 왔어요. 아니 10년 동안 커피 한 번도 산 적이 없다고.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신기한 게 뭐냐면은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편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평소처럼 옷을 입고 일을 하다 보면은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배가 불편해. 그럼 벨트도 일부러 풀고 또 넣어 입는 티셔츠도 불편해서 빼입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캐주얼하고 편안한 옷들을 입고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옷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매력인가 봐. 그래서 다들 이런 약간 아웃도어 베이스의 캐주얼한 스타일을 즐기시나 봐요. 그리고 어 진짜 멋있네. 이 윌리가 커서 좋아, 그치? 널널해서 편안해, 입기가. 약간 똥싼 바지 느낌이. 멋있다, 진짜. 후드랑도 잘 어울리네. 나 요즘에 이런 게 끌린다니까. 오늘 가서 비 오는 날, 그냥 이런 거 입고 끝이잖아. 사실 요즘에 사무실 돌아다니다 보니까. 편한 옷만 한 게 없는 거야. 아 진짜 너무 멋있어. 브랜드 너무 쿨해. EPP 쿨한 브랜드가 많아. 그니까 어 이쁘다. 미쳤어. 아 괜찮다니까 진짜. 어 약간 하이킹하는 소년 같은 느낌. 하이킹하는 소년. 소년이요? 좀 그런가? 와 아니 진짜 멋있는데? 와 아니 진짜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워싱감이 좋아. 진짜 색감이 보이시나? 색감이 좋아, 색감이. 요즘 저는 그냥 요즘 이런 게 땡겨. 저는 진짜 그냥 요즘 이런 게 땡기는 것 같아요. 사무실 출근할 때 그냥 이러고 출근하고 싶은 느낌이 좀 있어. 진짜 멋있는데? 그래. 진짜 등산 못하게 생겼다. 그래 그런 거 입고 그냥 출근하는 거야. 특히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 그래 그냥 그런 거 잘 어울린다니까요. 형은 여름에 그런 거 하는 게 없어요 진짜. 어 뭐 잘 어울려. 어울리니까 없어. 아 근데 솔직히 이어폭 사기다 진짜. 사기 확산가지. 그치. 그래서 신발만 다 치우면 돼. 신발? 나이키 저 허락시? 저거 말하는 거야? 네 여보세요? 아 네 대표님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가능해요.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네. 영상 이제 다 찍어가지고 네 감사 인사 좀 전하려고 연락드렸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딱 진짜 제가 찾던 옷이었고 뭐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무실 출퇴근하면서 네. 너무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서 아닙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영상 속에서 저희가 입고 있던 옷들은 전부 다 이제 브랜드 후톤 제품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채널 완전 초창기 구독자 1000명도 안 되던 시절에 가장 먼저 인터뷰를 진행했던 브랜드이자 디렉터님이시거든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되게 멋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아웃도어 고프코어가 한창 핫할 때지만 그 당시엔 좀 생소했거든요. 한 가지 특이했던 거는 이런 자연 속의 아웃도어라기보다는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웃도어 베이스의 캐주얼한 의류들이었어요. 조금 더 브랜드의 스토리를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도심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뭔가 각박하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끔씩은 자연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도심과 자연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가 돼주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입었을 때 조금 더 실용적이고 편안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브랜드를 전개하고 계셔서 사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출퇴근 라이프스타일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저도 가장 먼저 입고 싶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서 한번 저희 이야기와 같이 풀어내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더 편안한 옷들에 시선이 많이 가신다면은 이 후톤이라는 브랜드를 꼭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너무 잘 입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브랜드 디렉터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브랜드에서 서머 룩북이 나온다고 하니까 룩북 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브랜드를 또 즐겨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다음에 더 매력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니 내가 무스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은데? 아니 자켓은 너가 좀 더 잘 어울리고 후드가 내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형 그 바지 입을 거예요? 더 더죠?